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 TV의 시청자 맞습니다. 삼쿠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어지는 이제 2일차죠. 도타핏 시즌 6그 메인 이벤트 결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어제 네 개의 팀,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었던 네 개의 팀이 서로 경기를 치러서 승자조 결승까지 가는 여정을 보셨는데요. 어제 뉴비 대 남미에서 온 SG e스포츠 그리고 팀 리퀴드와 이모탈즈가 서로 맞붙어서 뉴비의 팀 리퀴드가 올라간 이후에 4강에서 팀 리퀴드가 2대0으로 뉴비를 꺾으면서 현재 승자조 결승에 안착해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보고 계신 비치게이밍 OG 그리고 이 경기 이후에는 벌드스프로 그리고 페나티의 경기 그리고 각 경기의 승자의 경기들 4강 경기까지 보시면서 오늘의 일정이 마무리 지어질 텐데요. 자, 일단 비치 대 OG. 뭐 비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많이 변한 부분이 있고요. 10초 남았습니다. OG야 뭐 레졸루션 선수가 이제 얼마나 이제 새로운 OG에서 그 역할을 해주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TI와는 유독 인연이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메이저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팀인 만큼 이런 정규 시즌, 물론 비록 아직까지는 마이너이긴 하지만 또 이런 정규 시즌에서 비치게이밍에게 상당히 강력한 상대로 나타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OG인데요. 자, 일단은 이 도타핏 결승 무대 8강, 뭐 어떻게 보면 양 팀의 첫 번째 경기 보고 계십니다. 자, OG와 비치. 자, 첫 단추를 잘 깨야 한다고. 그리고 어제 이제 다른 네 개의 팀들이 7.07의 새로운 메타를 보여줬었는데, 자, 그것을 따른 듯이 일단 뱀픽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미라나 바이퍼, 그리고 악몽의 그림자를 빼주는 OG. 비치는 야수 지배자, 퍽, 그리고 그림자 악마를 일변에 제거하면서, OG라면 충분히 그림자 악마 쓸만하긴 하고요. 오주가 1픽으로 대지렁을 가져오는 것을 보자마자 비치게이밍 언다잉과 그림자 주술사 초반 레인전의 압박 그리고 빠른 서폿의 궁극기를 활용해서 이제 포탑을 밀어낼 수 있는 스킬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뭐 중국 쪽에서 특히나 이제 라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자 주술사 언다잉 둘 다 활발히 활용을 했었던 전적이 있고, 자, 펠리르 선수와 라넴 선수가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지만 되게 약간 이전부터 이 두 선수들이 있는 팀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영웅들, 서포트 영웅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OG의 취권도사 대지령과 함께 뭐 초반 레인저는 강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어제 한번 등장을 해서 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퀴드가 이제 이모탈즈 상대로 활용을 해줬었고요. 비치 게이밍 그리고 취권도사 카운터를 치기 때문에 자신들은 쓸 수 없지만 상대방이 활용 가능한 환영창기사를 제거해주고요. OG는 퍼그나벤 뭐 무난하게 이어지고 비치 게이밍의 자이로콥터까지 제거해주면서 비치 게이밍 이번 패치로 인해서 상당히 그 주가가 뛰어올랐다고 생각되는 영웅들을 우선적으로 배내주고 있습니다. 자이로콥터, 그림자 악마, 거기서 야수 지배자까지 오지 쪽에서의 픽풀에 충분히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자, 오지. 자, 레졸루션 선수의 영입 이후로 뭐 더 좋다, 더 나쁘다 말은 많지만 일단 오지의 전체적인 폼이 7.07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이게 새로운 패치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런 전적들이 크게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 오지는 자, 박주기수 끝에 배너를 해주고 있고요. 5초 남았습니다. 자, 비치게이밍 언다잉 그림자 줄사로 서포트 카드를 완성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예비시간 좀 깎아 먹으면서 자신들의 첫 번째 코어 픽을 준비하고 있죠. 취권도사가 있고 또 이제 여의봉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좀 개편이 되면서 그 여의봉에 있었던 100% 이 정밀 타격은 없어지고 확률형 명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회피라든지 실명 이런 인사불성을 통한 실명이 매우 성가시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비치게이밍 파멸의 사도 뽑아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파멸의사도 오지 대지론과 취권도사 파멸의사도가 있기 때문에 뭐 한타시에 한 명의 영웅이 제거되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좀 두렵긴 하겠습니다만 오프레인 파멸의 사도를 보이는 가운데 파멸의 사도가 초반 레인전이 약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옆에서 언다행이 함께 공격적으로 가준다면은 오지의 레인전에 어느 정도의 위협을 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취권도사가 있기 때문에 오프레인에 그렇게 두 명이 갈 거라면은 자신들의 세이프레인도 좀 강하게 특히나 대지령 축구원도사가 둘 다 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림자 주술사와 함께 뭐 버틸만한 아마 가면무사 정도를 생각해볼 수가 있겠고요. 무난하게 간다면은 자 오지의 픽이 좀 길게 고민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언다인과 그림자 주술사 그래 파멸의 사도 비치 게이밍 되게 중국스럽기도 하고요. 자 파멸의 사도의 생존력 그리고 이제 언다잉의 그런 힘을 빼앗으면서 늘어난 체력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한 고대 영혼. 고대 영혼 또한 이번 패치에 어느 정도 버프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고 오한의 손길 자체가 조금 더 함께 버프를 받고 들어가면서 싸우는데. 적합한 스킬로 바뀌었다라는 게 고대 영혼 이제 특성뿐만이 아니라 그 스킬도 어느 정도의 버프를 받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OG's turn to pick. 그리고 비치 게이밍은 길쌈꾼 꺼내 듭니다. 자. OG 대 비치. 일단 비치 쪽에서 파멸에서도 길쌈꾼 고대 영혼 대지령의 이런 스턴 침묵 연계가 있긴 하지만 또 대지령의 기동력을 뛰어넘으면서 괴롭혀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여기저기서 아웃복싱 스타일로 찔러대는 길쌈꾼을 그냥 굳건히 밀어내기 위한 메두사 오주의 메두사 취권도사 매우 강력하게 묵직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한타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10초 남았습니다. 비치 게이밍의 다섯 번째 밴. 자, 이러면 메두사가 믿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세이프 레인에서 클 수 있는 영웅 제거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혼돈 기사 밴 나쁘지 않고요. 상대방의 세이프 레인에서 약간 킬이 나올 수 있는 킬을 만들 수 있는 영웅들을 미리 빼준다라는 것 나쁜 발상은 아니죠. 오지의 10초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벤이 중요합니다. 미드 영웅 메두사를 상대할 수 있을 만한 미드 영웅이 지금 뭐가 남아 있을지도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자 비치 게이밍이 여기서 좀 메두사를 레인저에서 이기면서 길쌈꾼과 파멸에서도 좀 클 동안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무난하게 고통의 여왕 같은 영웅을 빼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 강령사제는 너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언다인과 그림자 주사가 템포를 빨리 만들어준다고 해도 길쌈꾼과 파멸에서도가 시간이 좀 필요한데 폭풍령벤? 기동력까지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오지의 다이아 진영이 영웅을 선택할 마지막 픽은 얼굴암 전사. 뭐 노태희 선수 다음 픽이기도 하죠. 이번에 버프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미드에서 얼그룹 전사도 처리해야 되고 아마 고통형으로 가서 증오의 꽃가지를 가는 방법도 있고 미드에서 아예 비치게이밍이 얼그룹 전사가 있기 때문에 좀 들어 눕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진짜 그냥 탱키하게 들어 눕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시에 메두사의 파밍을 막을 방법이 없고 취권도사 얼그룹 전사로 오즈가 캐리력과 한타까지 조금 더 우위에 서 있다고도 할 수 있겠거든요. 자, 양 팀 다 꽤나 흥미롭게 뱀픽을 해주고 있는데 게이밍 길쌈꾼이 나와 있고 파멸 사도가 있는 가운데 막 미드 막 연금술사 같은 거는 고대 영혼의 카운트를 치긴 합니다. 비치 게이밍의 픽은 외계 침략자. 뭐 어느 정도 얼그룹 전사에 대해서 카운터가 되긴 하는데 레인전이 이 메두사 상대로 아주 좋다고 하기엔 좀 힘들긴 합니다. 오지대 비치 오리 선수가 외계 침략자 잡아주고 있고 파파라치 선수의 길쌈꾼 011 선수 올드11 저희 더 이상 올드11이 아니다 011 선수의 파밀타도 역시 라넴 선수의 언다잉이 나오고 있고 펜리르 선수가 그림자 주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오지 대 비치 게이밍 오지 뭐 자신들이 잘 쓰는 픽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잠시 퍼즐을 요청하는데 자 에스포 선수의 취권도사 정말 취권도사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에스포 선수 제락 선수의 대지령 뭐 설명이 필요 없고요. 플라이 선수의 고대 영혼 그러면서 레졸루션 선수의 미드 메두사 시작부터 그냥 마법 지팡이를 들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마법 지팡이를 들고 시작하는 게 체력 재생에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나쁜 건 아니고요. 이제는 모든 능력치 플러스 2에다가 체력 재생 그것을 망열고리에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시에 망열고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모든 민첩을 많이 올려주긴 하지만 체력 재생이 붙어있다는 게 정말로 좋은 거거든요. 1.5 체력 재생 특히나 이번에 체력 재생의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뀌면서 아무리 뭐 힘 수치가 높아도 아이템으로 인해서 좀 인위적으로 먼저 체력 재생을 올려주지 않으면은 힘 수치는 그런 절대 수치를 아이템으로 받지 않는 이상 또 크게 영향을 못 주는 게 임팩트가 크긴 합니다. 자, 얼그룹 전사를 노태 선수가 잡아주면서 튼튼한 방패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치 게이밍 같은 경우는 모두가 모여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오지는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퍼즈가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긴 합니다만 경기가 잠시 멈춰져 있고요. 일단은 어제 약간 아쉽게도 이모탈즈가 리퀴드에게 첫 번째 경기 분전했었습니다만 패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패자조에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이 이모탈즈의 경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일 첫 번째 경기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패자조의 경기가 한 4개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패자조의 경기를 4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오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아마 진행을 할 거니까 내일 패자조에서 경기 아마 4개 정도를 하고 내일 모레 한 두세 경기 하지 않을까요? 정확한 일정은 저도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나뉘어서 할 것 같고요. 일단 이모탈즈 내일에 약간 생존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오지 대 비치도 여기서 한 팀은 패자조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일단 메두사가 미드를 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일단 퍼즈가 되어 있는 비치 게이밍. 아마 파파라치 선수의 PC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이어졌었던 도타핏, 오늘은 좀 더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적을 것인지. 자, 오지대 비치 경기를 잠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은 예, 아주 옛날에 있었다가 없어진 시간 거스르기 패시브도 돌아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 거스르기 대신에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의 구슬 범위 플러스 175가 어마어마한 너비의 이런 시간의 구슬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한타겟으로서도 캐리로서도 그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얼그럼 전사, 일단 파멜의 사도가 재접속을 하는 가운데 메두사 또한 이 분산 사격이라는 스킬 자체가 패시브로 바뀌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주 타겟에게는 이제 100%의 데미지를 계속 주면서 추가적으로 데미지가 나가는 식으로 바뀌었는데요. 다만 여기서 메두사 25레벨 특성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번에 열 마리를 때릴 수도 있고, 아니 진짜로 이 분산 사격 하나하나에다가 자신의 공격 변형치를 묻히면서 흡혈이든 스카디든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딜링이 예를 들어서 이제 멸리르 같은 아이템을 갖다라고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특성, 25레벨 특성들이 뭐 전부 다 강해졌다고 하지만 메두사 그리고 얼그럼 전사 극후반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나왔고요. 고대 영혼 또한 25레벨에 궁극기의 살상력을 어마어마하게 올려주는, 자, 즉사 체력을 4% 더 늘려주게 됩니다. 그게 아닐시에는 3렙시 12%의 폭발해버리는데 16%의 폭발을 해버릴 수가 있죠. 생각보다 한타 때 까다롭게 만들어주는 스킬들이고, 뭐 축권도사도 이제 체력, 이제 궁극기 쿨다운 감소가 생기면서 버프를 많이 받았다라는 점, 약간 축권도사가 쓰기 되게 편해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제 활용되는 모습 7.06 끝머리 가서 악몽의 그림자와 함께 많이 두각을 받았던 그런 스킬이 그런 영웅이기도 하고요. 대지령은 뭐 크게 바뀐 건 없지만 뭐 25레벨로 대지의 자기장으로 아군 세이브하는 게 올라가면서, 일단 대지령은 기본적으로 뭐 이전과 메커니즘은 똑같지만 파워 스파이크 그 강해지는 타이밍 자체가 조금은 바뀌고 후반까지 너무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긴 합니다. 아예 그 후반까지 경험치를 관리를 해야 되는 난제가 생겼죠. 자, 그 와중에 빌삼꾼 한국 번역으로는 이중 공격인 이 패시브가 3중 공격으로 바뀔 수 있는 특성이 25레벨에 추가되긴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길쌈꾼이 다른 건 필요 없고 10레벨 특성에 경험치 획득 플러스 25%도 25%지만 바로 왼쪽에 보통은 항마사나 이 분산의 검에만 있던 마나 분해가 20 마나 분해가 붙으면서 특히 10레벨에 이중 공격과 함께 지속적으로 마나를 태울 수 있는 길쌈꾼이 굳이 템을 안 가더라도 10레벨 찍는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지는 그런 특성이 생겨버렸고요. 축지술의 이동 속도도 좋긴 좋지만 사실 3중 공격 자체도 한 번에 어마어마한 물리 데미지를 꽂아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스킬이고요. 그리고 일단 10레벨, 길쌈꾼이 원래 10레벨 타이밍에 그렇게 센 영웅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진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언다잉도 꽤나 재밌게 죽으면 묘비를 깔고 또 죽으면 묘비가 하나 더 생기는 매직이 일어나는 언다잉의 15레벨 특성,
약간 그 초중반에 리드하지 못하면은 후반 가서 좀 탱킹하다 죽는 게 유일한 역할이다 라는 거는 똑같지만 죽으면서 할 게 좀 생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25레벨이 되면은 특성 버프기 때문에 아이템으로 쿨다운 감소는 안 되지만 그래도 부활 특성이 생기고요. 200초마다 부활을 하게 되는 언다잉입니다. 오늘 부패 쿨다운 마이너스 2초도 있긴 하고요. 외계 침략자 뭐 크게 변한 게 없죠. 25레벨에 주문 흡혈이 생기긴 했는데 주문 흡혈로 한타 때 지속력을 늘리느냐 아니면 비전구체 지능 훔치기 지속시간을 1분 늘려서 꾸준히 지능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20레벨의 탱킹 혹은 궁극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궁극기의 이 개수 지금 상대방의 지능 상대방과 자신의 지능 차이에 10배 3레벨 기준 10배의 데미지를 주는데 여기서 12배로 조금 더 딜링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만들어주긴 하고요. 그 외에는 뭐 큰 건 없습니다. 이게 워낙에 지능템을 가다 보니까 굳이 이 정수의 오라 확률을 올리기보다는 이동속도 찍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플러스 40이나 되기 때문에 외계 침략자에게 꽤나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아군들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정수의 오라를 찍을 수 있기도 하는 거고요. 그림자 주술사 이제 아예 와드 쪽 그러니까 궁극기 쪽으로 특성을 몰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스킬 쪽으로 특성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10레벨은 무난하게 서폿으로서 게임이 괜찮으면 경험 추획득 계속 싸워줘야 되면 체력 그 두 개로 나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이 저주술 주술의 쿨다운 13초를 9초로 줄여주는 스킬도 있고요. 아 특성도 있고요. 족수의 지속시간은 오히려 뱀워드와 뱀워드의 탱킹과 같은 레벨로 위치가 되면서 약간 그림자 줄사가 궁극기와 족수의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게 만들어졌고요. 25레벨에 뱀워드 쪽으로 특성을 20레벨에 찍어줬으면 25레벨에 뱀워드의 데미지까지도 올려줄 수 있긴 합니다. 에테르의 충격 자체가 크게 레인에서 막타를 먹겠다라는 거기보다는 미는 걸 도와준다라는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뭐 굳이 400 늘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전 범위를 찍고 계속해서 한타 때 스킬을 쓰는 스타일이라면은 사실 에테르 충격 플러스 400도 데미지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점, 720 데미지를 8초마다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압박적이긴 하죠. 자, 한타냐 아니면 궁극기냐 한마디로 공성과 한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림자 주술사가 되었고요. 파멸의 사도는 약간은 이제 원래 있었던 특성들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약해진 것도 있고 가장 재밌는 거는 일단 25레벨에 100% 가르기 평타의 100% 가르기가 특성으로 붙게 됩니다. 25레벨까지 가서 파멸의 사도가 100% 가르기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물론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파멸의 사도가 또 평타 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늑대 우두머리 먹고 열심히 때려 패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파멸의 사도 100% 가르기가 아주 나쁘다라고 하기 힘들고요. 일단 25레벨에 함께 있는 게 이 불지옥검의 체력 데미지가 5%에서 8%로 늘어나는 아 근데 이것도 매우 강력하긴 하네. 4초마다 이 전투 체력의 8% 곱하기 4니까 32%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불족검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20레벨에는 고대 유닛 3킥이 혹은 파멸 초당 데미지 찍으면서 만약 레벨을 상대방보다 좀 더 빠르게 올렸으면서 내 파멸이 좀 센 것 같다라고 느끼면은 파멸을 찍어도 되긴 하고요. 고대 유닛 3킥에도 뭐 좋긴 합니다만 파멸 데미지가 필요하다면은 충분히 건너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15레벨에는 회피로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3킥의 골드를 3킥으로 얻는 골드를 150이나 늘릴 수도 있고요. 보너스 골드 주어진 게 100이기 때문에 파멸에서도 보시면은 약간은 그 버프가 기존에 있는 스킬들을 매우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10레벨도 2속 혹은 뭐 거의 무조건 이 불타는 대지의 체력과 데미지를 플러스 10 해주는 그러니까 데미지가 40, 체력 재생이 30인데 이것을 50, 40으로 10레벨로 내려오면서 수치 자체는 변경이 되었지만 일단 불타는 대지의 5레벨을
엄밀히 따지면 5레벨을 찍어준다라는 의미로 10레벨에 간다면은 불타는 대지 선마가 되고, 보통 이제 불조검도 대략 한 3레벨 정도가 찍히는 그 타이밍, 3킬기를 1레벨만 찍는다고 한다면은 불조검의 3레벨이 찍히는 그 타이밍에 불타는 대지 5레벨 찍고 한타에서 조금 더 강력한 임팩트를 준다. 초반에 파멸사도가 초반에 3킬기라는 스킬 때문에 조금 약하다라는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10레벨 특성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오지 쪽에서도 재접속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지 쪽, 그래 비치 게이밍 쪽에서 재접속이 일어나고 있고, 자 7.07에 들어오면서 확실히 이런 특성들의 변화도 있지만 아이템이 또 많이 추가가 되고 바뀌면서 파멸의사도라든지 혹은 이제 외계 침략자 같은 경우도 이 에온 디스크 같은 새로운 아이템을 갈만하긴 합니다. 이게 에온 디스크 3700골드라는 건 좀 압박적이긴 한데, 오리 선수, 그러니까 이 외계 침략자에게 필요한 체력과 마나를 둘 다 올려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외계 침략자라는 영웅이 순삭만 한다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에온 디스크 같은 서포트들이 생존을 위해서 가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이런 게임에서는 뭐 충분히 외계 침략자가 가질 수도 있긴 하고요. 얼그럼 전사의 궁극기, 취권도사의 궁극기의 상대로 비치 게이밍은 계속해서 완만하게 커야 되는 반면에 오지는 폭발적인 한타로, 그러니까 조금 불리해지는 상황에서도 경기를 뒤집을 만한 수단이 있긴 있거든요. 오지는 비치 게이밍이 레인저부터 좀 무난하게 압박을 하면서 유지를 할 수 있는가가 이번 게임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말로 경기에 제가 길어지고 있긴 한데, 자 오지대 비치게이밍, 자 뭐 7.07 얘기를 뭐 계속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뭐 퍼즈 걸려있는 동안 할 것도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너리파의 무력의 부적이 어제 한 번 정도 나왔었는데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이템까지 쓰지 못, 아이템을 쓰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침묵까지 걸면은 완전 파멸인 거고요. 그리고 때릴 때마다 슬로우를 0.4초 동안 100%로 걸어준다는 게 뭐 클린치 같은 영웅들에겐 좋지만 나오는 타이밍 자체가 되게 애매하긴 합니다. 이 굳은 의지의 투구를 들고 있다가, 이게 아니었죠. 굳은 의지의 투구를 계속 들고 있다가 3,800원짜리 아이템을 넣어줘야 되는 것도 그렇고요. 굳은 의지의 투구가 다른 상위템 중에서 분해가 되는 게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분해가 안 된 상태에서 들고 있다가, 아니면 그냥 이 무력의 부적, 그 무력화의 부적을 성술 유물을 먼저 사고 굳은 의지의 투구를 가야 되긴 하는데, 체력 재생 자체가 많이 좋아져서, 아이템의 체력 재생이 중요해져서 필요하긴 하지만, 성스러운 유물과 함께 갱킹템으로 가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기도 하고요. 활용도는 확실히 있긴 합니다. 후반에 이런 치료광의 지팡이를 카운트 칠 수 있다라는 아이템, 아마 이번 게임은 근데 갈만한 영웅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길쌈꾼이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길쌈꾼 굳이 이거 말고 생존템만 올려도 되는 부분이고요. 영혼의 용기, 영혼의 용기에다가 뭐 이거는 역으로 영혼의 용기는 오지 쪽에서 갈만한 그런 흐름이 있죠. 상대방의 체력 회복을 막아내기 때문에, 체력 회복을 많이 깎아주기 때문에 파멸에서도 이게 걸어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아마 언다잉한테 거는 건큰 의미가 없고, 언다잉 힐도 물론 이제 누굴 타겟팅할지 모르겠지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긴 의미가 없게 만들긴 합니다. 자, 그만큼 좀 정화 스킬이 중요하긴 한데, 일단 자체적으로 정화가 걸려 있는 영웅들, 정화 스킬을 가지고 있는 영웅들은 또 별로 없고요. 자, 여기서 파멸의 사도가 재접속을 했는데 오지대 비치 게이밍 이제 시작을 할 것인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템을 그렇게 막쓸것 같은 판은 아니긴 한데, 자, 경기 자 준비가 되었고요. 자, 오지 쪽에서 일단 뭐 얼굴 전사와 메두사만 잘 키우면은 어택당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긴 합니다만, 자, 아직은 시작하지 않는다고. 주최측에서 약간은 이제 퍼즐을 아직 풀지 말라고 해주고 있고요. 쪽에서 열심히 채팅을 휠을 돌리고 있는데 더 이상 보이스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이럴 때는 정말 다행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영혼 용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상대방한테 이 혼의 항아리처럼 활용을 해서 바로 다시 퍼즈가 됐는데, 상대방한테 활용을 하면은 초당 20 데미지를 주면서 체력, 현재 체력의 3%를 초당 계속 깎아내고요. 그리고 체력 재생과 체력 회복을 70% 감소를 시킵니다. 한마디로 체력 회복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템인데, 아군에게 활용하면은 약간 재생화처럼 초당 1%의 현재 체력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체력 회복과 체력 이제 회복 효과를 20% 증가를 시키죠. 한번 서로 역으로 약간 치유 감소, 치유 증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당 35 체력 재생까지 주고요. 한마디로 혼의 항아리 업글 버전에 대우에 충실한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고요. 다만 이 혼의 항아리 이후에 조금은 비싼 활력 강화소가 가야 된다는 게 서포트에게는 압박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경기가 드디어 재개가 되는데, 퍼즐가 상당히 길었던 만큼 거의 뭐 뱀픽 시간만큼의 퍼즐을 한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연막을 활용해주고 있고, 노태 선수도 그냥 함께 합류해주고 있죠. 노태 선수가 아까 혼자서 내려가는 듯한 모습 보였는데 오히려 길쌈꾼이, 여기 더 이상 언덕이 없기 때문에 뭐 시야는 확인하면서 갈수 있겠지만 아직 서로 낯이 안 보이고 있고요. 자, 위쪽은 서로 아예 맵을 반으로 갈라서 룬을 먹는 게 유행이 되고 있는데, 자, 길쌈꾼이 위에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얼그룹 전사가 오는데, 오는 것을 일단 그림자 줄사가 맞이하러 가죠. 자, 내치고 이제 이거는 죽을 것 같진 않거든요. 시간 이동 가능하죠. 다만 시간 이동을 강제하고 룬까지 먹게 됩니다. 위에서 길쌈꾼 룬을 먹지 못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로 룬을 교환하게 됩니다. 자, 룬 먹자마자 외계 침략자 포탈 타고 와서 길막해주고 있고요. 라넴 선수가 미드레인 견제를 좀 해줄 생각이고, 자, 그러면서 OG의 서포트를 내려오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자, 고대 영혼 만나면은 신발이 있는 언다잉, 하지만 바로 아래 대지령이 있기 때문에 언다잉 때립니다. 그러기 피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거 오한의 손길로 때리고 있는데 라넴 선수 2대1 하려고 합니다. 지금 플라이 선수 다가가면은 다음 부패 쿨에 죽기 때문에 못 가고 있고요. 그러기 피해주고, 아, 고대 크립이 이제는 1분에 뜨기 때문에 고대 크립으로 박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넴 선수 2대1 역시 언다잉이다 소리 나오면서 신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한 대 더 치고, 아! 이거 앞에서 구르기 막았으면은 대지령 죽었죠. 강력한 언다잉, 세고 튼튼한 언다잉. 자, 그러면서 위에서 펜릴 선수가 파파라치 선수와 함께 에스포 선수를 밀어주러 가고 있고요. 인사불성 준비하는 에스포 선수. 미드에서는 오리 선수가 막타 잘 가져가 주면서 레졸리는 선수를 괴롭혀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노태희 선수 불조건 맞고 시간 가득히 넣어주고요. 파멸사도가 1레벨 불조건 찍으면서 지금 3킬도 안 찍으면서 레인전에서의 싸움을 염두에 두고 있죠. 서포트의 개입 자체를 영렘 선수 이러면은 그냥 불탄 대지 찍고 나는 간다 나오는데 언다인 길박 해주고 갑니다. 아, 이거 불조검이라도 한대 쳤으면 노태 선수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선수 그냥 쫓아가면서 한대 더. 노태 선수 주킹. 아, 안 죽을 거 아니까 라임 선수 뒤로 적당히 빠져주고 구르기 피해주고 3대1 라임 선수 이것이 언다잉이다. 야 언다잉 좋아? 좋아하죠. 네, 저희는 바른말 고운말을 준수합니다. 자, 라임 선수가 이번에도 자 3대1 상황에서 빠져나오면서 자 이렇게 수적으로 열세인 레인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비치게이밍. 그러면서 미드에서는 오리 선수가 1대1로 그냥 무난하게 레인 잘 서주고 있고요. 물론 신비로운 뱀의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프긴 아프겠지만 오리 선수 일단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비전구체 빌드를 타주고 있고요. 에스포 선수가 2대1이긴 하지만 그 레벨은 잘 챙기고 있다라는 점. 펠린 선수가 풀링 해주면서 약간 크립 어그로가 끌렸습니다. 길쌈꾼 이걸 탱킹하기 너무 아프죠. 여기서 얼그러미 한 대 쳐주고 도트 데미지이기 때문에 영혼 찍기까지 노태 선수 치유물야 먹담과 공유 받아서 자 가슴이 찢어집니다. 체력이 지금 500밖에 안 되죠. 2레벨 불조검 레벨이 올라갑니다. 011 선수 난 더 이상 크립을 먹으러 가. 그래도 제락 선수 되게 날카로운 각도로 구르기 해주면서 언다잉이 길막하려는 걸 막아주고요. 축건도사는 정글 일단 패시브 찍고 돌아주고 있는 가운데 자 4분 룬 타이밍을 두고 싸우나요? 뒤로 한번 빠져주는 언다잉. 마나가 별로 없다라는 거 알고 있죠. 4분 룬 타이밍 보고 언덕에 룬 보고 오고요. 아, 얼그럼 전사가 그쵸, 이거 불조검의 도트가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이동을 타야 되는데 시간이동을 그렇게 못하죠? 그러면은 체력이 제대로 회복이 안되죠. 자, 밤새 되자마자 자, 레졸리노 선수가 계속해서 신비로운 뱀으로 오리 선수 괴롭혀주고 있는 가운데 외계 침략자 더블 데미지 먹은 금전주사가 옵니다. 레졸리언 선수 계속해서 압박 넣어주고 있는데 그래도 자 옆에 언다잉 온거 봤고요. 자 오리 선수 마나를 열심히 뺏고 있습니다. 길막! 아 근데 라넴 선수 길막 살짝 안됐지만 오리 선수가 비전구체로 지능 한 4번 정도 빼앗고 플러스 8의 지능으로 데미지 넣어줍니다. 펜릴 선수의 더블 데미지 이후 갱킹도 좋았고 언다잉이 순간적으로 미드로 합류해주면서 자 미드에서 레졸루션 선수를 한번 잡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가장 크거든요?
그러면서 아래쪽에서 영일레븐 선수 대대 잡아주지만 대중 잡히고 노태 선수도 지금 벌레무리에 고통받고 있거든요. 노태 선수까지 잡히면은 사실 오프레너 잡은 거에 의미가 없죠. 파파라치 선수 포탈 좋습니다. 아래쪽에서 파멸의 서두를 잡기 위해서 3명에서 다이브를 쳤고 그 이후에 파파라치 선수에게 킬을 다 내줬고요. 자 미드에서 킬 나고 위에서 킬 나는 가운데 헨리 선수 자 쓸 주문 다 쓰고 자 평타를 한번 써봐라 에스포 어 살았어요 그림여주사 포탑과 파멸의 서두의 지원 대지령 미안하다 그 포탈로 이탈해버리는 그림여주사 펜리르 선수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면서 영일레븐 선수의 포탈이 올만한 시간을 벌었고 물론 가져가는 제락 선수 파멸에서도 이번에도 강인함의 오오라를 가져갑니다. 자 막타도 노태 선수에 비해서 많이 앞서고 있는 길쌈꾼이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래서 수입 1, 2, 3위가 이제서야 3킬을 써주고 있는 파멸의 사도인데 지금 이미 수입이 높죠? 파파라치 선수 능력의 장화 마법지팡이 이거만으로도 매우 강력한 영웅이고 여기다가 길쌈꾼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길쌈꾼의 이 특성에 있는 만화 분해와 이 분산의 검에 있는 만화 분해가 과연 겹치냐라는 거죠. 만약 그 두 개가 겹친다라면은 길쌈꾼 이제는 이 분산의 검 빌드가 훨씬 더 강해졌고요. 계속해서 노태희 선수의 마법캐트 빗방울을 계속 깎아주고 있으면서 노태희 선수로 하여금 시간 이동을 활용 오! 4면속 시간 가득이 자 노태희 선수에게 계속해서 시간 가득이를 쓰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 이동을 쓰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시간 팽창 쓰고 노태희 선수 자 나갔고요. 일삼꾼은 치유 물약 그냥 활용해버리면 되죠. 자, 그 와중에 얼굴홈 전사 사실 체력이 이렇게까지 깎이면은 아무리 시간 이동을 쓴다고 해도 너무 불리하거든요. 여기서 원의 손길 어 파멸! 아니 잠깐 벌써 6레벨이야? 아 파멸에서도 그린여주사 사이로 깔끔하게 꼬리난 대지령을 그대로 자 다시 시작점으로 돌려줍니다. 골인 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죠. 아니 근데 벌써 6레벨 찍으면서 영일레븐 선수 궁극기 안 그래도 쿨다운 긴데 이렇게 나오자마자 쓰는 기분 좋은 흐름으로 갑니다. 아, 신비로운 뱀 피하면서 룬까지 가져가는 외계 침략자 신속화룬 먹고 위로 뛰나요? 위로 뜁니다. 시야가 없고요 이거. 자, 그 와중에 시간의 곳을 활용했나요? 시간에서 활용해서 길쌈꾼 잡아내는 성과를 거두긴 합니다만 파파라치 선수 그 잡아 여기서 파파라치 선수 잡으면서 오주에 정말로 중요한 수입을 가져가게 되고 아 그렇다고 해도 노태희 선수 아직까지 수입이 2700 확실히 중후반을 보면 볼수록 그 흐름이나 스킬들이 나쁘진 않지만 초반 레인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주가 좀 불리하게 시작해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한타 스킬들이 있는 반면에 비치 게이밍은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진행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에스포 선수의 치유 물약을 끊기 위해서 불타는 대지 써주는 영일레븐 선수 에스포 선수 궁극기 활용하고 이거죠 불타는 대지 없으면은 죽어라 라는 건데 영일레븐 선수 회오리로 뜨고 자 돌 굴러갑니다 바위 굴리기 이후에 영일레븐 선수 계속해서 주킹 시간 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그쵸 바위 굴리기 에스포 선수 세 마리나 있기 때문에 주킹 당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서 연막으로 오는 고대 영혼 이건 와딩 해주러 온 거죠 그 와중에 아래에서는 노태 선수가 사망하고요 그리고 묘비 그냥 깔아버립니다 자 승리의 묘비를 깔아주는 라넴 선수 적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승리의 묘비 나 묘비 황금색 묘비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부담스러운 황금색이었는데 많이 자연스러워졌네요 황금색이 자 그 와중에 포탈을 타면서 미드 막아주는 오리 선수
연막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자 위쪽으로 붙어주고 있고 시야에 제락 선수와 플라이 선수가 전부 다 보여지고 있는 상황. 자 파밀에서도 일단은 상대방 궁극기 취권도사의 궁극기에 솔로킬 한번 당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력 회복 올려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방어력 이 파멸의 사도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인 방어력이 아직은 커버가 안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파멸의 사도가 여기서 뭐 작은 방패까지 좀 변칙적으로 들어주면서 이 방어력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지구력 회복 이후에 칼날 갑옷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깊숙이 박아놓은 와드 언다잉은 평온의 장화 그리고 그림자 주술사는 신비의 장화를 위해서 돈을 아끼는 것 같고요. 6레벨 여기서 찍어주고 숨겼습니다만 크립들 밀어주고 있고요. 아 오리 선수 여기서 신비로운 뱀 한 대도 맞으면서 체력이 많이 깎입니다. 여기서 플라이 선수를 파멸 걸고 파멸의 사도가 위상변화 장화에다가 불조건 만렙이기 때문에 걸리면 죽고요. 오해감을 묻고 파멸 걸고 잡아냈고 에스폰스 지금 마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전멸한 검이 되게 빨리 나옵니다. 자 오리 선수께서 파밍을 하고 있고 파파라치 선수도 어? 얘 대지롱? 자 이거 궁극기 돌아오자마자 활용해주는 에스폰스 이거는 어 침묵 잘 걸어줍니다. 제락 선수 아 숨기지 못했어요? 이거 숨겼으면은 조금은 살았을 것 같은데. 자 펜린 선수 궁극기 활용해줍니다만 시간 해고서까지 들어오는 노트 선수. 자 파파르 선수가 대지령 쫓아가서 잡아내고요. 노트 선수 마나가 다 빠져있는 가운데 미드에는 라넴 선수가 푸시를 막으러 가고 파파르 선수 역시나 이 만화분에 찍고 나서 노태 선수가 만화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자 벌레물이 묻었고요. 시간이동 일단 마법막대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거 쓰면은 시간이동 한 번 쓸 만화 나오거든요? 한 번도 간신히 이거 10일때 써야 되긴 하는데 노태 선수 기쌈꾼의 만화분의 특성에 만약에 고통을 받고 있고 자 기쌈꾼이 지금 만화분에다가 동시에 이제 분산의 검까지 가고 있는데 이게 겹친다라면 진짜 어마어마한 딜링이 이번 이 타이밍에 가능합니다. 자 파멸의 사도는 어둠의 검 올리면서 그냥 공격적인 플레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플라이 선수가 타겟이죠. 그러면서 자 천둥발까지 써주고 플라이 선수 이건 타 죽죠. 부르기 맞진 않았지만 발 올리기 당했고요. 자 지옥불검 불조검 한번 넣어주고 오 쫓아가나요? 자 이거 불타는 돼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는 영렴 선수 조금 무리했죠. 에스포 선수 전멸한 거면 그래도 확인을 했고요. 자 3명을 불러내면서 파멸의 사도가 적들의 위치를 일단은 알려주긴 합니다. 메두사는 광기 가면 가면서 일단 파밍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 아이템은 링켄의 구슬을 준비하고 있고요. 노태 선수 궁극기 45초 남았는데 포위 당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벌레물이 맞았고요. 이러면은 시간 이동 쫓아 가나요? 자 슬로우 걸고 노태 선수 마나 다 탔죠. 이러면 얼굴음 전사 궁극기 쿨다운이 있든 없든 개입하지 못하게 되고요. 분산의 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금 마나 타는 거 보면은 겹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우리 선수 미드로 포탈 타기 직전에 일단은 얼음 폭풍 맞아주고요. 위쪽에서 뱀마드와 열심히 싸우고 있는 노태 선수 파멸에서도 어둠의 검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긴 합니다. 여기 와딩한 거를 알기는 아는데 감시와드가 있나요? 어어? 모르는 것 같죠? 그냥 핑 찍은 게 뭉쳐서 연막을 쓰자라는 거였는데 자 탐색이 안 걸리는 거 보면은 이거 미드로 달린다 라면서 그렇죠 외계 침략자 염동의 지팡이 써서 빠져나가고요. 여기서 라넴 선수 파멸의 사도도 파멸의 사도는 아시아 바깥에 있었고요. 라넴 선수가 연막을 들쳐냅니다. 오리 선수 이거 같이 스턴이나 침묵을 맞으면 안 돼요. 세이브 대비해야 됩니다. 에스포 선수 궁극기를 쓰고 싶어 하긴 하는데 자 포탑 디나이어로다가 라넴 선수 포기하고 언당이 계속 앞에서 이렇게 설쳐주면은 자 위쪽에서 그동안 얼그룹 전사가 파멸 맞고 사망을 하고요. 자 뒤에서 에스포 선수가 전멸 쓰려고 오는 것을 시야로 와드로 보고 있습니다. 얼음 폭풍까지 있기 때문에 펜린 선수 자신 걸리면 죽는 거 알아요. 미안하다 나 먼저 간다
를 시전하고 파멸의 사도도 포탈이 있죠. 레디언트의 하부 포탈이 공격받고 안쪽에 숨어 있는데 어쨌든 파멸도 없는 상태에서 자, 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꼭꼭 숨어 있는 파멸에서도 아군이 지원을 온다면은 싸울 수 있긴 한데 자 아래쪽에 포탈을 불러냅니다. 노태희 선수가 아래쪽으로 포탈 타는 게 보이나 일단 얼음 폭풍 날라오고요. 파파르트 선수 끄트머리에서 안 맞습니다. 라넴 선수가 포탈 탈 수 있는 미드 1차 주변에 계속 로밍해주고 있는데 11원 뱀 제대로 맞았고요. 자 침묵 스턴 금전수사 혼자 있다가 사망 또 이거 스턴을 같이 이거죠. 자 뒤에서 자 오리 선수까지 끊어주고 파파라치 선수가 싸워주려고 하지만 자 라임 선수까지 사망을 해버리고요. 제락 선수의 광역 스턴 이후에 뒤쪽에 이렇게 스턴으로 2명 맞추고 그리고 시간 구슬로 2명 맞추면서 3명이 전부 다 전투 불능이 돼버린 상황. 그래서 레조르니언 선수가 한 번에 수입이 1위가 돼 버립니다.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주권 의사 궁 쓸 필요도 없이 첫 번째 한타 이런 식의 한타를 계속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결국에는 OG가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비치 게이밍은 이런 불상사 없이 스노볼링을 굴렸어야 되는데 지금 스노볼링이 약간 끊겼죠? 파멸의 사도가 어둠의 검 나오는 타이밍부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자, 011 선수 어둠의 검까지 좀 나와야지 공속까지 커버가 되긴 합니다. S 선수가 궁스를 오긴 오는데 일단 파파르치 선수가 포탈은 있지만 포탈 타려면은 체력과 만화가 좀 더 있어야 돼요. 대지렁 스타만 들어가고 이거는 만화도 없고 체력도 없고 자 일단 숨겨주고요. 숨기면은 이거 아마 디버프가 이제 끊기죠. 그렇죠. 궁극기 디버프가 끊기면서 돌 던지면서 길삼코에게 추가적인 데미지 주지만 얼음폭풍에 안 무는게 너무 큽니다. 자 그리고 라넴 선수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거 축구노사 궁극기 활용했는데 언다잉 아직 살아있고요. 포탈 써주면서 살아나가는 언다잉 그러면서 에스폰스 전멸로 빠져나가긴 합니다만 아 지금 서포 둘을 다 못잡았습니다. 미드포탑도 밀렸고 펠리 선수가 궁극기로 미드포탑 밀었고 이러면서 서포 둘 다 살아나갔죠. 언다잉이 살아나간 건 좀 크긴 합니다. 길쌈꾼 분사용금까지 가주면서 평타 때마다 만화를 70씩 태우고요. 그것을 이중공격으로 140을 한 방에 태울 수 있습니다. 자, 용의장창도 나왔고 다음 아이템은 허리케인창. 오리 선수도 일단 허리케인창을 먼저 준비하면 완성시켰고요. 그리고 다음 아이템 아마 전멸한 검 그렇죠 바로 올라갑니다. 어둠의 검 쓰고 이동하는데 걸렸죠. 파멸 모션 보여주고 맞습니다. 그래도 레조리노 선수가 매우 잘 크고 있고 링켄 구슬이 나오는 순간부터가 강해지긴 하는데 자 아래쪽 2차 밀로는 비치게이밍. 비치게이밍은 이제 슬슬 스노볼링 굴리긴 합니다. 오지 쪽에서 한타로 뛰쳐나오려고 하니까 자신들이 아직 가지고 있는 이 이득을 굴려야 되는 거죠. 자, 크립에게 얼음 갑옷 걸어주면서 푸시해주고 있는 011 선수. 자, 2차까지 역으로 또 가주는 OG. 대지령이 포탈을 끊으려고 대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라넴 선수가 밀어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쪽 2차 이제서야 때리기 시작하는 OG. 이거를 밀어내고, 바로 포탈 탈 것인지 아래쪽에 재단에 지금 다 오고 있거든요. 포탈 타는 게 보이긴 합니다.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파멸! 아 어둠의 검에 있었죠! 얼굴 내서 바로 파멸 걸려버리고요. 여기에 감시하드가 없었습니다. 감시하드가 있었어야지 좀 싸워주는데 축구노사도 아무것도 못하고 스턴 걸려버리고요. 레조르 선수가 궁극기를 뒤늦게 활용해주긴 합니다. 011 선수 침묵 걸려가지고 외계침을 채 세이브도 안되지만 어둠의 검! 무적템! 가지고요. 자 메두사는 집으로 포탈 탔는데 대지렁 안전하게 빠져나가긴 합니다만 이거 한타에 정말 중요한 궁극기인 얼굴 눈사의 시간의 구슬 그리고 축권도사의
원시의 분리가 둘 다 안 쓰여지면서 일방적인 교전 그리고 파멸의 사도까지 어리폭풍 맞고 안 죽으면서 이 어드웨건 쿨다운 너무 잘 활용해주면서 살아나갔거든요. 자, 올리올림 선수가 011으로 아이디를 바꾸면서 자 플레이가 젊어진, 아 손가락이 더 빨라진, 유연해진, 야들야들해진 파멸의 사도 재밌는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 7호 광의 지팡이 방어력이 낮은 부분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근데 여기에 감시하든 있었지만 파멸의 사도가 위쪽으로 들어오는 거 자체를 못 본 거는 컸습니다. 라넴 선수가 그 와중에 잡히긴 했지만 라넴 선수 잡혀도 사실 큰 의미가 없긴 하죠? 어 이거 펜리 선수까지 잡히면은 안 되긴 하는데 메두사 링켄의 구슬 이후에는 용의 장착까지 스태템 이제 올려주고 있고요. 노태 선수 언덕 위에서 와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링켄의 구슬은 먼저 준비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링켄의 구슬 타이밍이 되게 늦춰지고 있다는 게 큽니다. 길삼꾼은 이제 슬슬 용의 장착이 완성되는 타이밍이고요. 용의 장착이 아니라 허리케인 창이 완성되는 타이밍이고요. 서로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는데 자 그래도 2차 포탑은 밀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태 선수 여차하면 궁극기 쓰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라넴 선수가 어 이제 서로 크립들로 와드시아를 보고 있거든요. 바로 로샨 들어가는 오지 노태 선수의 궁극기가 있으니까 그 궁극기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로샨까지 가져가고 이런 로샨 한타에서 자신들이 매우 강력하다라는 것을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5인일 때는 블라디미르의 공모를 활용한 한타까지 가능해지고요. 또 여기서 로샨 한타에서 압도적으로 이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로샨 한타 이후에 알기스를 가지고 추가적인 한타에서도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아, 기싸고 만화 태우는 거 보세요. 자, 힘 찍어주고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벌레무리가 방어력을 감소시키는 게 그렇게 막 빠르게 필요하기보다는 오히려 잡는데 더 귀찮아지는 한마디로 20레벨에 이제 벌레무리가 지금 이제 한번 공격할 때마다 방어력을 일시 감소시키는데 그래서 1.5로 감소시키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벌레무리가 지금 잡히는 데는 8대가 필요한데 그 10대로 올려줄 수 있거든요. 아마 10대로 올리는 특성을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바로 뒤에서 일단은 펠리 선수가 먼저 들어오고 시간의 요소를 들어왔는데 대지령은 일단 사망하고요. 자 뒤쪽에서 제락 선수까지 잡아내는 라넴 선수 레졸루 선수가 자 펠린 선수와 파파라치 선수까지 잡아냅니다. 외계 침략자 전멸하고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오 세이브 안 들어갔어요? 이 과목을 노태 선수에게 쓰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궁극기를 궁극기를 썼는데 이 과목을 못 썼죠? 자 뒤쪽에서 서폿을 잡아내긴 했지만 지금 길쌈꾼이랑 외계 침략자가 잡혔거든요? 아 길쌈꾼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잡힌 거는 조금 아픈 부분이고 그리고 메두사 시간의 구슬만 제대로 들어가면은 자기가 딜을 넣어줄 수 있다. 지금 혼자서 4,400 골드도 1,000이나 먹었죠? 결국에는 시간의 구슬과 메드사의 궁극기 한타 궁극기가 많은 오지 상대로 비치게이밍이 얼마나 각계곡파를 할 수 있느냐 싸움인데 한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힘들거든요. 극후반으로 가면은 오지가 많이 유리해지는 뱀픽인 만큼 갑니다. 길쌈꾼 레존 선수의 만화를 다 태우긴 태웠는데 자, 아군의 지원이 올 때까지 대기하죠. 자 아무것도 못하게 일단은 아 궁극기 무쓰게 만들고요. 뒤에서 이제 플라이 선수까지 와주는데 그림자주사 염력의 지팡이로 앞으로 밀어주고요. 노태 선수 궁극기는 없지만 돌아왔고 그래서 시간 팽창 조심해야 되는 가운데 자 얼음폭풍 맞으면서 영일렘 선수 사망하고요. 앞에서 제락 선수가 제대로 스턴 침묵 넣어주는데 파파르 선수 한번 세이브 들어왔고요. 하지만 파파르 선수가 축제소를 아까 쓴 상태로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축구노사 앞에서 그래서 빛나가 맞아주고 있고 라넴 선수가 자 묘비는 지금 부서진 것 같고요. 자 제락 선수가 두 번째 킬 라넴 선수 아직 살아있긴 하거든요. 라넴 선수 하지만 혼자 남아있는 상태에서 버틸 수가 없죠. 오지 레졸루 선수의 메두사 그리고 노태 선수의 얼굴 없는 사를 활용해서
그냥 안 죽으면 된다. 비치게이밍이 중간중간 오주에게 한타를 허용하면서 골드차이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 결국에는 안정적인 레인전 이후에 한타 스킬이 없는 관계로 스노볼링 굴려대는 비치게이밍에게 독으로 작용을 했고요. 오주 같은 경우는 아까 뱀픽 때도 보셨겠지만 이 조금은 자신들의 레인전이 약할지 몰라도 한타 때 너무 유용한 스킬들이 많다라는 거. 자, 플러스 800 마나 찍어주면서 체력, 이게 마나가 결국 체력과 또 직결되는 메드사인 만큼 체력까지 올려주고 있고요. 자, 비치게이밍 완전히 갈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이제 하나하나 한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맞붙으면 오쥐가 거의 무조건 이기겠지만 한 명씩 잘라먹는 식의 한타라면은 결국에는 비치게이밍이 유리한데 제럭 선수 쫓아오고 있고요. 뒤에서 노태 선수와 봤지만 잡지는 못합니다. 피해와 체력이 아닌 시간 가두기 데미지를 찍어주면서 이게 궁극기 안에서 터지면은 데미지가 450이 들어가거든요? 감시하드 찍어주는데 여기서 노태 선수 여기가 아닌가벼 해주고 있는데 어드벤검 쓰고 옆으로 와있습니다. 링켄 구슬이 있기 때문에 파멸 못쓰죠. 앞으로 들어온 노태희 선수! 자, 바로 파멸 걸리면서 시간의 구슬 쓰진 못하고 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건 잡히는게 확실하게 보입니다만 자, 메드사가 그 와중에 묘비는 지워주고요. 하지만 앞에서 대지력까지 잘려버립니다. 이런게 바로 비치게이밍 원하는 한타고요. 자, 외계 침략자 자기 자신을 한번 세이브 들어갑니다. 레조린 선수가 석파시선 써주고 오리 선수 일단은 이게가복까지 3초. 아, 그 와중에 파파라치 선수가 잡혀버리고요. 에스 선수 빛나감 활용해서 계속 데미지 넣어주고 있는 가운데 자기 자신 한번 더 세이브 들어가고 에스포 선수의 이 회피를 어떻게 버텨낼 수가 없는 상황. 에스 선수 빛나감 궁극기 그리고 도트 데미지로 잡히긴 합니다만 이거 진짜 여의봉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의봉이든 아니면은 태양의 문장이든 드디어 비치게이밍 원하는 한타 해주면서 오쥐 시간의 구슬을 못쓰고 링크의 구슬 풀리는 순간 파멸이 바로 들어가면서 노태 선수가 사망하긴 했는데 자 그래도 레졸루션 선수가 압도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좀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워낙에 7.07 패치가 나온지 얼마 안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강한 캐리가 있는 팀들이 난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런 캐리들의 힘을 가지고 패치에서 잘 맞는 캐리들이 잘 크는 것을 가지고 경기를 견인하는 것이 어제 뉴비대 리퀴드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것만큼 이제 모든 영웅들이 치열하진 않지만 신속화 패스워크 빠져나가는 파멸에서도 7왕의 지팡이 9초 남았고요. 노태 선수 야 여기 신속화 있었다며 라면서 따져봅니다. 외계 침략자는 여의봉 가고 있고요. 일단은 외계 침략자가 여의봉 가기 꽤나 괜찮아진 게 결국 여의봉이 그냥 공속팀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외계 침략자가 세이브해주지 않는 이상 언다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그림자 주사가 한번 데미지 넣어주지만 문제는 제락 선수가 이미 도트 데미지를 많이 뿌려놨습니다. 영혼용기까지 가고 있고요. 영혼용기를 가면서 대지령 탱킹도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지령이 포탈로 위로 빠집니다. 이거 시간의 구슬 한번 날려보겠다는 건데 기쌈꾼 아 노태 선수 위치 파악하죠. 파파리 선수가 좀 건드리고 싶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기쌈꾼은 스카디의 눈을 준비합니다. 혼돈의 망치 이외에 스카디의 눈까지 여전히 취권도사의 회피를 뭐 피해나갈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고요. 일단 공속과 함께 여의봉을 준비하는 외계 침략자 파파라치 선수는 계속 정글 돌아주고 있고요. 파멸에서도 시바은총까지 올리면서 드디어 방어력까지 커버를 해주긴 하는데 레조린 선수가 압도적으로 잘 크고 있지만 메두사를 제외한 나머지 영웅들이 전부 다 좀 들러리 역할이라는 게 크긴 합니다. 궁극기만 잘 써줘도 되긴 하지만 그 궁극기를 못 썼을 시에 리스크가 너무 큰데 일단 여기서
한 번에 3차례 뚫기 위한 푸시를 노려봅니다. 오, 스턴은 비나 왔고, 스턴이 비나 왔고, 오, 제대로 들었어요! 얼검전사 궁극기! 아니, 외계 침략자도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펠리노도 녹아버리고, 7호가 지팡이 킹고 레조르 선수가 열심히 때려주고 있고요. 다만, 7호가 지팡이 킹고 치고는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갔지만, 외계 침략자, 이게가먹 세이브, 본인에게 해주고요. 아파트 선수가, 아, 이거 근데 스킬 다 쓴 거 치고는, 서폿 하나 잡고, 자, 그 서폿 하나밖에 못 잡고, 3차를 못 밀었죠? 방금 비치게이밍이 진짜 시간의 구슬에 많이 갇히고 시간의 구슬 안쪽으로 들어가고 별 이상한 행동을 다 보여줬다고 해도 정작 오지 쪽에서 3차를 못 민 게 너무 큽니다. 자, 외계 침략자 스턴 침묵 그러면서 얼음 폭풍 맞지 않고요. 얼그럼 전사는 드래칸 500골드 정도의 골드가 더 모이면은 어둠의 검으로 한타기 실 더 잘할 수 있긴 한데요. 자, 레이디언트 탐색에 어 날카로운 탐색으로 이 비치 게이밍이 시야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감지해내고 얼그럼 전사 숨습니다. 그림자 부적. 자, 로샨 두 번째 로샨이 또 있고. 이게 두 번째 로샨은 두 번째 로샨이지만 사실 세 번째 로샨이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비치 게이밍이 세 번째 로샨을 먹게 된다면은 파멸에서도 궁도 두 번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외계 침략자가 이성 붕괴를 두 번 쓰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외계 침략자 궁극기 생각보다 데미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 제락 선수가 우리 선수의 위치에 찾아내고요. 라네 선수도 연막이 풀리긴 합니다. 자, 서로 낚시자 되면서 자 와드 받고 대기합니다. 더블 데미지. 아 메두사가 여기서 더블 데미지 가져간 거 확인하면서 이러면은 싸우기 싫어지죠. 비치 게이밍. 하지만 3차로 바로 몰아 들어가고 있고 자 이번에 서로 다시 궁극기 돌아온 상태에서 이번 한타는 정말 잘 싸워야 됩니다. 리케이브에서 받고 앞에 싸워주고 있는 가운데 감시하드 설치하고 더블 데미지라서 일단 포탄 밀리는 건 막을 수가 없고요. 메두사가 이렇게 건물 때리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있고 자 메두사 바로 치료한 지판 켜주고 펠리노드 세이브가 안 돼요. 아 외계 침략자 이거는 바로 그냥 세이브 넣어주는 거 나쁘지 않은데 그렇죠. 이거 시간의 구슬 못 쓰게 만들어도 그냥 메두사가 궁 써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노태도드가 끝끝내 죽긴 죽지만 병영 이미 밀렸고 언다잉도 여기 사망해 버립니다. 전멸로 일단 한번 빠지는 외계 침략자 하지만 앞쪽에 있고 발 올리기 당했고 이러면은 사망하고요. 메두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치 게이밍 골드 부활이 파멸에서도와 외계 침략자에게 있긴 있지만 더블 데미지 먹고 바로 치러 들어오는 오지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 비치 게이밍 언다잉과 그림자 줄사로 초반 스노볼링 굴릴 수 있는 조합 그러면서 한타가 강하기보다는 레인전이 강한 영웅들을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득을 봤지만 결국에 메두사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라는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만 기동력과 영웅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고통형 같은 영웅이 결국엔 중요한 이유가 메두사의 성장을 커트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었고 오지 쪽에서 나머지 영웅들을 이 메두사가 프리딜링 넣을 수 있도록 세팅해주는 영웅들을 많이 가져온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6500골드고 사실 광기 가면 갔으면은 신의 양날검 정도는 또 가줘야죠. 일단 면리부터 완성을 시킵니다. 아마 신비룬 나왔고 이 신비룬은 뭐 축권호사가 먹어도 되고 고대 영혼이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대지령이 먹고 돌을 채워도 되긴 합니다. 자 현실 보서 비치게이밍으로부터 뺏어주고 디와딩 해주는 대지령 신비룬. 아 그리고 링켄의 구슬 지금 이제 세 개째 축권호사에게도 링켄의 구슬이 갖추어지면서 파멸의 사도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없죠. 결국 3픽 파멸의 사도가 물론 이제 비치게이밍이 파멸의 사도를 좋아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레인저 강하게 가져간 거 외에는 이 링켄의 구슬로 카운터를 당한다는 게 너무 아프거든요.
자, 이번 로션 싸우러 들어갑니다. 와! 세스포 선수랑 대지렁이 스턴! 궁극기까지 너무 잘 넣어주고, 레졸루 선수가 스턴을 넣을, 아, 딜링을 넣을 수 있도록 너무 완벽한 한타 만들어줍니다. 자, GG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외계 침략자가 드디어 이계화목 한번 써주긴 하지만, 문제는, 아군에게 이계화목 써주면은, 자신을 세이브할 수가 없죠. GG 나오면서 비치게이밍 35분 만에 OG의 한타 조합, OG가 좋아하는 단단한 한타 조합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기에서 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쿠아였습니다.